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이 대왕 사이즈 만두를 먹어볼 거예요. 왕 만두 정말 정말 왕까지 잠깐 진짜 크지 않아요? 이게 만두예요. 이게 만두라고요? 네, 이렇게 다 쪄왔는데요. 속까지 익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잘라볼게요.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땀땀땀. 이게 터져가지고 안에 육즙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다 육즙이에요. 커팅식. 과연 잘 익었을지. 과연. 제발 잘 익었길 바라면서 제발. 아! 익었어. 대박. 완벽히 잘 익었어요, 여러분. 오! 속 보이세요? 대박. 대박이다. 진짜 잘 익었다. 완자 같아, 완전. 와. 장난 없어. 이것도 잘라볼까? 와. 오, 이것도 잘 익었어. 그러면 엠플레이팅을 할게요. 이렇게 먹을 만큼 준비를 했고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소스는 칠리 소스하고요, 산발 소스하고, 그냥 간장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나시고랭 소스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좀 작은 거 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냥 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좀 썰어 먹어야 될 것 같아. 또띠아처럼 좀 싸 먹어야 돼. 고기하고 피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소스 이렇게 해서 만두피에다가. 뭔가 난처럼 싸먹는 듯한 느낌? 이게 피랑 같이 먹기가 어렵네. 확실히 피랑 같이 먹을 때가 훨씬 맛있거든요. 좀 피를 썰어가지고 먹어야겠어. 고기도 좀 썰어놓고 피도 좀 썰어놓자. 쌈싸먹듯이 이렇게 쌈싸가지고. 너무 맛있다.
제가 만두피 두꺼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기가 커서 그런지 만두피가 두꺼워도 괜찮아. 근데 이게 만두 같지가 않아요. 만두라기보단 뭔가 새로운 음식 같아요. 오히려 만두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건 진짜 소스들도 그냥 간장보다는 산발 소스가 진짜 잘 어울려요. 보통 제가 만두 먹을 때 만두 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두 피 두꺼운 것도 싫어하고. 근데 이거는 만두 같지가 않고 그냥 다른 요리 같고, 그 만두 피그 밀가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드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같이 싸 먹었을 때더 맛있고, 산발 소스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일반적인 만두하고는 다른 맛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만든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날 올라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